리오프닝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소매유통, 의류, 화장품, 3월, 4월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2월, 3월 초중반까지는 통화정책과 경기흐름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시장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안감이 컸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어디가 바닥이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네. 뭔가 이제 바닥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지지 심리가 이제 네.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2600선을 장중에 일탈하긴 했지만 그 당시를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됐긴 했지만 27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왜 시장이 장중에 2600까지 깨졌을까라는 것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시장을 쭉 한번 훑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이 너무나도 겹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수급 불안, 이 세 가지 악재가 동반 유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컸던 시작점이었던 것은 맨 앞에 있는 1월 초부터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고요. 반면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물론 반등을 하긴 했지만 파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경제 지표들이 또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흐름들에 대한 불안감들 커졌고,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1월 FOMC가 결정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가했고, 글로벌 증시보다도 코스피가 더 약했던 이유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됨으로 인해서 여타 대형주들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관 쪽에서 받쳐주질 못했던 거죠.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대로 시장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다행스럽게 애플 실적 호전, 뭐 실적 전반적인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 반등 흐름들이 1년의 하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올라가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일단 1월 고용지표는 좀 잘 나오긴 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직후에 수급이 굉장히 위축되었던 게 좀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리적인 안도감, 너무나 빠진 것이 아닌가? 너무 급락한 게 아닌가? 라는 과도한 심리들이 좀 정상화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은, 위에 그림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그래서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지표를 좀 반영을 하는 데이터들을 집계해가지고 0에서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0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1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시그널이 볼 수 있는데, 1에 근접하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단기적으로는 시그널을 보여줬고, 밑에 그림은 AAII라고 해서 전미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투자심리입니다. 이게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선반영했다는 측면들이 좀 심리가 좀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통화정책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진 않을 거야.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거봐, 경제지표가 괜찮잖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한 2800선 회복 시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계속 되니까. 상승할 수 있는 네, 2900, 3000을 넘어가는 그림일까. 앞서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림들을 정리해본다면 지금은 심적인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그림, 수급적으로 굉장히 쏠렸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2800선을 훌쩍 넘어서 레벨업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동안 제가 파리로 머니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림인데요. 경제의 성장률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약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 이 둘 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고 이 둘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지만 중기 추세적인 상승세가 바로 시작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반등이 일어났을 때 이 반등 시기를 이용해서 좀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되냐 아니면 네. 지금 저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네. 우리 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지금 약간 2800선 근처에서는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겠네.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더 매매를 더 강하게 하기에는 풀어야 될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고 경제 지표에 대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풀린 문제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2700선 후반, 2800선 또는 2800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계속 보유하거나 네. 일단은 그 섹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좀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주들은 이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네. 더 많이 좀 빠진 것 네.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왜냐면 지수 2800 올라와도 대형주 중심으로는 오른 게 없는 게 별로 없죠. 네. 네. 일단은 별로 오르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반등 과정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끌고 가긴 좀 어렵다. 왜냐면은 경기 불안 그리고 통화정책 부담 요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대표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중을 줄였다가 한 번 더 출렁일 때 그때 또 적극적으로 사면은 좀 더 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금융. 통신, 전통적으로 방어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금리가 움직인다면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야 된다. 3, 4월 정도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면은 안 될 거야. 그렇죠. 소비가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2021년 기저효과, 2021년 때 소비가 줄어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올해 내내, 작년 내내 그랬습니다. 2021년 내내.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도 사회적인 활동, 소비활동, 경제활동은 예전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감기, 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같이 타이트한 방역 조치보다는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소매 유통, 의류, 화장품 그리고 뭐 있죠? 그리고 음식료 뭐 이런 쪽들 영화 뭐 이런 쪽들을 좀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또 하나 추경도 지금 더 확대된다는 점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시장은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2800선까지 이제 2600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네. 2800 근처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요소로 이게 다시 2800 이후에 빠지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요거 가지고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병목현상이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공용지표를 확인하면서 좀 긍정적인 변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궁금한 병목현상이 좀 해소됐다라는 시그널들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2월, 3월을 지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하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좀 크게 그린 겁니다. GDP 성장률 전망하고 미국 연방금리 선물이라고 해서 12개월 뒤에는 미국 기준금리는 이 정도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지금 0.25인데 1.4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은 작년 10월, 11월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는 약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 이 둘 간의 엇갈린 흐름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2월, 3월 지나면서 언제쯤 풀릴까? 그러니까 2월, 3월 초반까지는 이 둘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고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3월부터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요 왼쪽을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은 경기에 대한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현상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고용시장으로 움직이겠죠. 1월달 고용지표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연준에서 말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경제활동, 그러니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고용자 수는 별로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1월 고용지표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1월 한 달 동안에 고용시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39만 건. 좀 감이 안 잡힐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 숫자로 하면은 네, 139만 건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전체 합쳐서 들어왔던 사람이 163만 건. 1년 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한 달 동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그냥 없었던 사람들이 확 찾았다. 네, 찾으러 막 달려든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병목 현상을 좀 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 여력, 지금 재난지원금 받았던 거 다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금 소득을 받으면서 소비 여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시점을 보고 있어서 그때가 아마 2월,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로 확인하는 3월, 4월 정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최근까지도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한 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PMI라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얼만큼 좋은가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것도 꺾였고 그리고 마킷이라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을 합쳐서 국가별로 발표하는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50을 이탈했어요. 50을 이탈했다는 의미는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로 경기를 좀 방어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월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동안에 이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 정책이 제로 코로나 그리고 탄소 배출량 조절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펼쳐서 소비하세요,
공장 열심히 돌립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에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에 또 전인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은 이제 봄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고 소비력이 확대되고 중국은 이제 3월을 지나면서 성장 드라이브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 측면에서의 불안감들은 좀 진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화정책은 3월 FMC, 3월 17일 새벽 4시에 한국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금리 인상을 50bp를 하든 25bp를 하든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22년에 6번 한다고 해서 23년에도 6번, 24년에도 6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여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미국이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기준금리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중립금리 이상을 가진 않아요. 근데 그게 2.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상을 뭐 5번을 하든 6번을 하든 23년, 24년에는 그 속도, 그 횟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강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거나 빨라지진 않겠구나라는 심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월, 3월 초중반까지는 통화정책과 경기흐름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시장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월 말, 3월 초가 가장 변동성도 극심하고 어떻게 본다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2800에서 이제 정점을 좀 찍고 우리 이제 이 팀장님 예상 전망으로는 이제 그런 변동성 같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트리거가 무엇이냐.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과 똑같은 뭐 50BP를 할 것이냐. 이 이슈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트리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그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1월 FMC가 끝나고 시장에서는 좀 잠잠했었던 게 3월 달에 50BP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 금리 인상하는 정도의 폭으로 올리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33.7%까지 확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 8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에서? 네. 보시면은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5번이 1월 FMC 직후에는 5번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이었는데 지금 6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7번 금리 인상 확률이 4번보다 높아요. 8번 금리 인상 확률이 3번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 미국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12월 달보다는 조금 낮아질 텐데 문제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7.3, 5.9입니다. 12월 달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12월 달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안도감을 보이긴 했었는데 왜 1월 달에는 불안해야 할까? 왜냐면은 12월 달에 전월 대비 변화율이 둔화되고 전년 대비 변화율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물가 정점 통과했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었던 이유는 4분기가 물가 정점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자 4분기를 합쳐서 본 것보다 1월 달 물가가 레벨이 훅 튀어버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월, 2월, 3월 데이터까지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겠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4분기가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정점이야 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지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날 반영되겠죠. 이때를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은 조금 멈출 수 있다.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더 올랐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더 올라가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12일 날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16일 날은 실물지표가 발표됩니다.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치 기준으로는 전월보다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12월달이 뭐 67.2였는데 67.5로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은 굉장히 부진했는데 플러스 반전을 하고. 자,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요즘 뭐 꺾인다고 하지만 네. 그게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자연 면역력이 높아지는 분위기. 네, 맞습니다. 이거지 뭔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진짜 일단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맞아요. 미국도 줄어들고 영국도 줄어들고 프랑스도 줄어들고 스페인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100만 명이었던 게 한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치는 절대적으로 네. 높으니까. 네. 영국도 20만 명이었다가 5만 명 갔다가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이게 오미크론의 특징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시면 되겠죠.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달에 확진자 수가 늘면서 봉쇄 조치가 좀 강해졌는데, 이때 이동성 지수, 경제활동 지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절반 이하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경제활동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때보다도 한 4배, 5배, 6배까지 늘어났는데, 봉쇄 조치도 강해졌는데, 이동성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경기 모멘텀이, 경기 흐름이 망가졌다, 끝났다, 이제는 엄청 안 좋아진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눈높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경제 지표들이 전월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월에 엄청 못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이만큼 좋아질 수 있는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12월, 1월, 2월인데요.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부진했나요? 좀 더 부진한 걸로는. 그렇죠.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선될 것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 생각을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냐면,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스는 거의 맥스에 달했는데 경기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게 되면 그래도 이게 상세가 되는데, 상세가 돼서 잘 갈 수 있는 거죠. 안 좋은데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스 맥스, 그러니까 최고치에 달했는데 경제 지표까지 좀 부진하다면 그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시장이 그 정도까지 폭락을 했었던 이유는 경제 지표가 좋았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지표 부진에다가 1월 FOMC 충격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장의 레벨이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도 2월 말, 3월 초까지도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1, 2주 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걱정,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또 주식을 급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그건데.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공포감.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 7번, 8번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긴 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에서도 통계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 정도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FOMC 때 시장에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준은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5번, 6번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7번, 8번 금리 인상을 걱정한 상황에서 연준은 우리는 5번 또는 6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걱정이 앞서간 데 따른 되돌림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들을 좀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게 바로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시 거기에서 다시 네. 투심이 회복되는 연준의 이런저런 사인들이 나오면서 네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요 변동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보통 주식시장이 잘 올라갈 때도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막 너무 좋다라고 했다가 너무 좋다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여기네 라고 하면서 다시 움직였는데 여기서 좀 악재가 나오면 더 밀려나고 지금 시장도 아마도 시장의 큰 흐름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은 경기 흐름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변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2월 초에 아까 보여드렸던 복귀한 차트를 보시면은 QT 양적 긴축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하루 급락을 했다가 며칠 뒤에는 급반등을 했거든요. 왜 그랬나?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다라고 말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12월 FOMC 의사록에 나오면서 깜짝 놀란 거죠. 투자자들이 야 이러면은 6월 달에 양적 긴축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폭락을 했어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 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데 연말이나 하반기쯤 고려해볼까요? 뭐 이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과도했구나 하면서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으로 우리 한 2-3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변동성의 요인과 또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에 네. 대한 아마 우리 흐름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반응들 네. 가지고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랬지 네. 사실 파월 의장은 확실하게 뭘 하나 짚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 채권 담당하시는 공동락 부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저금리를 했고 돈을 너무나도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때마다 결정을 내려주면은 좋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결정을 내려버리면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가는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어떻냐면은 여러 이슈들, 걱정되는 거리들,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논란거리들 쫙 이렇게 펼쳐놔요. 그래서 시장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3, 6, 9, 12 FMC, 중요한 FMC 때마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 금리 인상 몇 번 할 거고, 물가는 이 정도고, 이런 거 딱 정리를 해주는 구간이 3, 6, 9, 12월 FM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혼란스러운 단계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월 FMC 의사록이 나오는 17일까지도 조금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3월 FMC가 예정되어 있는 3월 중순부터는 좀 요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의견은 뭡니다라는 걸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해줄 수밖에 없고,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심리가 걱정이 앞서갔냐 아니면은 연준이 굉장히 과격한 결정을 했냐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하면서 시장은 조금 바닥을 잡아가고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결국은 1월 달 FOMC 회의로 이번 달에 이제 공개되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충격이 나올 것이냐. 그쵸.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걱정거리기도 하고 네. 또 기대기도 하고 네. 좋은 말 나오면 또 오르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오를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 좋은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또 한번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양적 긴축이 단어가 나왔을 때도 우린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회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시작했다는 뉘앙스였는데 시장은 시작한대!
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코스피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완전 바닥권에 있었다면 FMC 의사록을 어떻게 해서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일단은 기술적 반응이 좀 세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한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래쪽에다 공매도 쪽에 그렇죠, 그렇죠, 베팅하는 그렇죠. 네. 금융 세력도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전 인수격으로만 해석하고 네, 사실은 그 파장을 자꾸 넓히려고 해. 네. 자기의 이득이 또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변동성을 먹는 상품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내 투자에 있어서 이 많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도 요즘 가끔 댓글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 인버스 같은 거 사놓고 야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공포심 유발시키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야 산 쪽에서는 또 희망 고문 막 해야 되고 네. 이런 세력에 부딪히면서 과연 시장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기우느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방향성인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 일단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선 조심하자.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 왔을 때 2600선 초중반에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2700선 후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심하는 게 좋죠. 네. 돈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희망적인 얘기. 네. 왜 3월 이후 이후로 네. 우리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선택해야 되는 주식은 어떤 것이냐 요걸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